땅끝마을. 우와. 우와, 여기에요? 예쁘다. 저기 뛰어다니는 애들이 뭐예요? 성민아, 성. 소? 예. 난 말인 줄 알았어. 소 키우세요? 예. 성을 키워요? 예, 서다 키웁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안녕. 저들 안녕. 까꼬아사리 오. 대박. 몇 마리 있어요? 한 60마리 있어요. 아이고, 많이 변해요. 네, 그럼요. 이거는 이거 봐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에 두 개씩 줘야 돼. 두 개 바까지. 대박. 오해는 더 그렇고. 빨리 주번이나 밥을 줘. 뚱뚱해 만들어 드 팔아야죠.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애들 떨어. 소가 소가 더 자유스러워. 방모 가고 있습니다. 만평에 가량 방모 가고 있어서. 어, 행복한 소들이. 예. 도화도에서 소키가 또 있나요? 아, 아니 없어요. 우리 아니, 밖에 아니, 없어요. 네. 따졌어? 수치 아들이요. 잘생기신 김평화예요. 잘생기잖아. 저는 놀러 와봐. 왔어? 아 귀여워. 저는 애랑요 여기 줄 맡고 있고 저 반대쪽 줄은 하목이랑 엄마랑 맡고 있고 저 밑에 거는 아빠가 맡고 있어요. 평화가 대장이구나. 어 그래도 애들이 도와주니까 일이 빠르다. 그러니까 평화, 화목, 뭐 평정 그냥 거 뭐요? 평정. 쟤는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 운동 많이 하네요 소가. 네 운동 많이 합니다. 아, 아이고, 설레셨네. 아, 이쁘다. 행복하다. 와, 아유, 여기 봐. 장난기 큰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집이 있네, 바다. 네, 네. 바로 앞입니다. 아, 아빠 봐. 너 이거 이렇게 쓰면 지킬 수 있어? 야! 뭐예요? 소박. 뭐 일과에 소박부터 쓰는 거 봐. 이것도 자유시간이고 이것도 자유시간이고. 잔소리, 잔소리. 그럼 3시간 동안 너 자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알아먹게끔 써야지. 공부는 안 해도 학교에서 내 좀 숙제를 해야지. 알았어? 잘해봐, 그럼. 끝. 아빠가 좀 잔소리가 많은 편이시구나, 엄하시구나. 나 국수는 이따 하고. 이리와. 자, 무엇은? Is this your? 어, 영어 주소. 이게 무슨, 뭐가 직접 이게 무슨 레더야? What letter is this? A. 엄마 이런 건꼴지는 안 된다고 했지?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는 U야, U. Between이 뭔데? 옆에? 야, 비트윈이 앞에 옆에 뒤에야? 이거 하고, 야, 이거 무슨? 그렇지, 이게 사이에서 레이센하고 펜슬하고 사이가 뭐가 있어? 하고 안 다녀도 되니까 좋아요. 네. But, 하지만 but. 장모님이네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할머니.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아직 안 까먹으셨어. 그럼 할머니지. 엄마 저 뭐야? 보로 누데스, 보로 누데스 할라마뇨. 면? 네. 네,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라면을 되게 많아요. 아, 필리핀에서도 한국 라면이 짱이군요. 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라서 필리핀 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다 한국 생활하잖아요. 아빠 말로는 번역기 하나 가지고 계속 대화했다는데 엄마는 그때 많이 짜증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철 들었네. 마음을 다 헤아리네. 야, 철 들었다, 야.
거죠. 이 김치는 누가 담은 거예요, 언니? 제가 담았어요, 당연히. 김치도 담그세요? 네. 올해 김장 80포기 저희 했어요. 김치는 잘 담고요. 네, 혼자요. 혼자서. 네. 언니는 얼마나 했어요? 다 먹지. 살짝. 어떻게 했어? 아우, 동서. 아, 귀엽다. 네. 동서도 필리핀. 네. 네, 필리핀. 그러니까 형님 부부가 예쁘게 잘 사니까 이제 동생도 그렇죠? 네. 필리핀 여자와 또 결혼을 결심했어요. 알아? 들리냐? 들려? 야, 머리 숱이 되게 많아요. 머리. 정말 부럽네요. 머리 숱이 되게. 이거? 이거 지효 씨 잘못다요. 너는 안 닮은 것 같다. 앞만 봐도. 아, 내 동생분 이제 똑같이 생기셨어. 아빠죠? 아유. 쩍쩍쩍 이거 그리고 스킨십 같은 거 많이 해줘야 커서도 안정되고 그래. 형수한테 말 좀 해주시죠. 내가 하면 못 하겠는데. 동생이 나이가 많아요, 사실. 전에는 이제 옛날에 하면 문도총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아주 형으로서 뿌듯해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이 집도? 네, 네. 아들입니다. 야. 부대 집 아들이에요. 여기 아들 부자 집이네. 네. 어머, 우리가 육남 일녀입니다. 딸이 혼자밖에 없어요. 진짜요? 대박이다. 탈미식에 따간 걸리면 김치 맛있겠다, 진짜. 야. 이뻐, 너무. 아, 나도 한번 사라. 오빠, 김치 맛있어. 이건 작년 김치야. 오, 맛있겠다. 돼지고기 엄청 많이 뒀다. 한국 음식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 제가 많이 먹어보니까. 외로워요. 네, 제가도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전에 처음 왔을 때. 생각나죠? 너무 생각나요, 아주. 제가 아는 것을, 제가 배운 것을 동서한테 가르쳐놓은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에서는 맛있지? 아,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부럽다. 김치도 담아다 주고. 엄마, 너도 다 먹어. 찌개도 끓여 먹으라고 찌개도 국거리도 갖다 주고. 애기도 봐주고, 애기 목욕도 시켜주고, 도움이 많이 되죠. 고맙죠. 지금 바람 다 모셨잖아요. 바람은 세고. 같이 갈 거야? 서서 한번 가? 네. 응? 아직 지윤 씨가 동생한테 못 믿어봐요. 아직 애기 맡기기는. 제대로 안을 줄이나 아시나.